What's up, guys?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주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제 생각에 5분도 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파닉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어의 기원, 언어의 역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가장 핵심이 영어와 한글은 표음 문자, 다시 말해서 소리가 중요한 언어, 소리를 중요시하는 문자죠. 자, 그래 알아. 왜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또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파닉스인 건지 발음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파닉스를 공부해야 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파닉스는 발음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거죠.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런 단어. pronunciation, 말도 안 되죠. 아, 이게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읽는 거야. 이 발음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왜? 발음이 아니고 파닉스를 모르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발음은 내가 pronunciation이라고 이야기할 때 n 또는 뭐 t 발음 이런 것들을 소리를 제대로 못 냈을 때 발음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소리 내서 못 읽으면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파닉스의 문제입니다. 철자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글자가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를. 발음이라는 건 내가 발성한, 내가 말한 이 소리, 소리를 뜻하는 거죠.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한국어는 원어민이죠.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모국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소리를 듣죠. 그리고 태어나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한 3, 4년 지나면서 글자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소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소리 발성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배웠던 이 소리들이 글자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파닉스죠. 자,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단순히 파닉스 규칙만을 공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VC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가죠? CVC. 이 CVC는 consonant, vowel, consonant이라고 해가지고 자음 모음 자음인데, 이 자음 모음 자음 순서로 오면은 단모음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단모음, 장모음, 이중저음, 이중모음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소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규칙에 맞는 단어들은 다 그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rat, lead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그냥 이런 단어들 나오면은 그냥 파닉스 규칙에 맞춰서 그냥 읽어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rat이 나왔는데 아우, 아우, 알, rat, rat. 파닉스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발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자연스럽게 내 발음이 파닉스랑 연결되면서 이 파닉스가 뭔가 발음하고 상관이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파닉스를 배울 때 발음을 같이 배우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일부 선생님들조차도 파닉스 시간에 파닉스를 가르치는 건지 발음을 가르치는 건지 되게 좀 헷갈리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거죠. 내가 지금 파닉스를 배우는 건지 발음을 배우는 건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상 한번 보시죠. 그래, 세자책봉! 세자책봉! 아유! 세자책봉! 파닉스가 잘못된 거예요? 발음이 잘못된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한 거죠? 파닉스 맞잖아요. 세자책봉. 세자책봉.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자책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발음도 이상하고 파닉스도 이상하죠. 세자를 아니가 세자로 읽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한 거예요? 사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파닉스가 잘못된 거죠.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읽어 나가실 때 뭔가 단어를 소리내서 읽지 못한다. 발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파닉스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파닉스대로 읽었을 때 소리가 이상하면 그때 발음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자,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later. 너 그냥 애가 할 수가 있어. I'm going to talk about today.